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클렌저 탐구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 탐구예요. 그러고 보니 5월 클렌저까지 탄 거면 클렌저 컨텐츠는 마무리인가요? 글쎄요. 보스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버프 내는 내용도 있어서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가봐야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컨텐츠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럼 탐구를 진행해볼까요? 3월 클렌저 등장하는 보스는 마담 일렉트라, 와일드 그리핀, 무쇼슈, 소드 코브라, 토르페돈입니다. 1네임드와 2네임드는 언제나 그렇듯 가볍게 훑고 가는 거로. 1네임드 마담 일렉트라는 전열 한 명에게 마법 데미지를 주는 평타. 4단계부터 추가되는 전열 한 명에게 마법 특대 데미지를 주고 2.5초간 마법을 시키는 스킬이 있습니다. 6번은 전열 한 명에게 마법 특대 데미지를 주고 보스의 마법 공격력이 15초 상승, 마법 방어력이 15초간 5% 상승합니다. 4단계에는 8초간 마비 시키는 효과가 추가되죠. 또한 4단계부터는 보스에게 TP 감소 효과가 50% 절감됩니다. 얘는 보는 것부터가 좀 찌릿찌릿하게 생겼어. 이네임드 와일드 그리핀은 전열 한 명에게 물리 데미지를 주는 평타. 4단계부터 추가되는 전열 3명에게 마법중 데미지를 주고 12초간 마법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스킬이 있습니다. 6번은 전열 3명에게 마법중 데미지를 주는데 4단계부터는 여기에 전열 3명을 넉백시키고 체력이 70% 미만이라면 6초간 스턴이 걸리는 효과가 추가되죠. 아, 그리고 변경점이 하나 더 있네요. 뭔가요? 전해체보다 3에서 5단계의 물리 마법 방어력 수치가 올라갑니다. 3단계는 조금, 4, 5단계는 많이 올라가네요. 하긴 캐릭터가 강해지는데 보스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추천 편성은요? 이네임드 추천 편성은 성준, 리이미, 크리스티나, 라비리스타, 아메스, 마법퍼티는 엔요리, 유네카, 네네카, 마호, 오유키입니다. 크리스티나 대신 푸요리를 쓰기도 하고 살짝 스펙을 낮춘다면 루카, 푸요리, 리이미, 유사토, 성윤이를 쓸 수도 있네요. 늘 보는 애들하고 새 얼굴들이 적절하게 섞여있다 보겠습니다. 이네임드 추천 편성은 푸요리, 크리스티나, 유사토, 아메스, 성윤이입니다. 토모를 편성한다면 푸요리, 토모, 리이미, 유카리, 리조미를 쓰기도 하죠. 마오파티 추천 편성은 모니카, 유네카, 네네카, 호마레, 아메스입니다. 3네임드 무슈슈입니다. 무쇼슈는 전열 한 명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안에 드는 캐릭터들에게 물리 데미지를 주는 평타. 전열 한 명에게 물리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 있습니다. 무슈? 프랑스 쪽인가? 6번은 전열 한 명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안에 드는 캐릭터들에게 6.5초간 독상 대상을 겁니다. 그리고 18초 동안 물리 마법 공격력이 감소하죠. 4단계부터는 18초 동안 HP 흡수 100% 감소를 겁니다. 그 외에도 보스를 대상으로 하는 TP 감소 효과가 100% 절감됩니다. 체력 관리에 버프도 신경 써야 하고 3네임드부터는 좀 생각할 게 많아지네요, 역시. 추천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추천 편성은 토모, 지타, 시즈루, 리조미, 스쿠로이입니다. 마법 파티는 쿠우카, 앵글레어, 유네카, 아메스, 오유키를 데려갑니다. 물리 파티는 지타 대신 아키사렌을 쓰는 조합도 있는데 딜고점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네요. 4네임드 소드 코브라입니다. 소드 코브라는 3부위로 나눠져 있는 멀티타입 보스입니다. 이름이 참 직관적이네요. 생긴 것도 그렇고 너무 성의가 없는데. 소드 코브라는 전원에게 마법소 데미지를 주는 스킬과 한 명에게 마법중 데미지를 주고 8.5초간 독상태 이상을 거는 스킬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킬은 만약 캐릭터가 독상태 이상에 걸려있다면 12.5초간 맹독상태 이상을, 그렇지 않다면 12.5초간 독상태 이상을 겁니다. 이번 클렌저 컨셉은 독댐인가? 6번은 물리나 마법 공격력이 가장 높은 캐릭터 한 명에게 물리 데미지를 주고 전원에게 18초간 HP 흡수 감소를 겁니다. 만약 데미지를 주는 대상이 맹독상태 이상이라면 데미지를 한 번 더 주죠. 또한 이 보스도 TP 감소 효과가 50% 절감됩니다. 추천 편성도 알려주시죠. 추천 편성은 스코로, 라비리스타, 아메스, 크레지타, 장마키입니다. 마법 파티는 성이로, 유네카, 유마레, 아메스, 오유키를 쓰는 조합도 있었네요. 살짝 고점이 낮은 조합으로는 스페코, 유셰피, 아메스, 크레지타, 성윤이가 있습니다. 오네임드, 토르페돈입니다. 제일 어려운 녀석 왔다. 오네임드는 특별한 스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3단계부터 추가되는 스킬이 있는데 부활을 소환합니다. 3단계는 2마리, 4단계는 3마리를 소환하는데요. 이 부활은 5초마다 한 번씩 보스의 TP를 일정치 채워줍니다. 부활 소환에 TP 충전? 무슨 이런 애가 다 있냐? 꼭 저 효과들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부활들을 잡아야 합니다. 12초간 물리, 마법 공격력이 30% 상승하거든요. 물고기는 혼자 솔프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얘는 상어... 아니 개복치인가? 아무튼 다른 스킬은요? 전열 한 명에게 물리 데미지를 주는 평타가 있고 전원에게 물리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 있네요. 하지만 이 스킬로 주는 데미지는 필중 데미지고 만약 부하가 있다면 이 데미지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열 두 명에게 물리 필중 데미지를 주고 12초간 물리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스킬도 있네요. 부하를 빠르게 처치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6번은 전원에게 물리 데미지를 주고 배리어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보스는 18초간 행동 속도가 100% 증가.
24초간 물리 공격력이 100% 증가합니다. 추천 편성도 알려주시죠. 추천 편성은 성요리, 유네카, 앵글레어, 아메스, 오유키입니다. 물리 파티는 오페코, 지타, 크리스티나, 라비리스타, 아메스를 쓰는 조합이 있긴 한데 오네임드는 마법 파티를 주로 채용하네요. 오늘은 3월에 나올 클랜전의 보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점을 쉽게 뽑아내는 물리 파티가 특색을 하네요. 아무래도 마법 파티는 오네임드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클랜전 파티들을 보면 늘 보는 얼굴도 있고 뉴페이스들도 있고 너네가 갑자기 왜 나와? 하는 애들도 있고 그게 바로 클랜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걸 묘미라고 봐야 되나? 묘미 맞죠. 캐릭터들을 발굴하는 건데. 이상으로 2024년 3월 클랜전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센이었습니다. 로지였습니다. 그런데 클랜전 말고 다른 콘텐츠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1년짜리 콘텐츠라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도 제작 시간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 안 나와. 사람들은 예쁜 캐릭터를 더 보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닐까? 꼭 그런 건 아닌 게 성능 좋은 캐릭터들 조회수는 더 높단 말이지? 그러면 뭐 할 건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프리콘의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해주세요! 결국 공개 모집이냐?